예, 오늘은 신명기 구약 신명기 말씀을 한 두세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하느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 100메시지 이상 됐을 거예요. 지금 40년을 회고하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부르심받은 것이 1983년이기 때문에 그때를 계산했을 때 제가 40년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모세가 신명기를 쓰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신명기는 그 후세대죠.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그 올해 처음에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온 세대는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앞에 놓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새롭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영어로 Deuteronomy인데 그는 율법을 다시 재반포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많은 새로운 말씀들이 있고 40년이 지난 광야 생활을 거친 모세의 많은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지금 신명기 4장에 여러분들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두려운다.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4장 29절이에요.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마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그러니까 4장 9절에서는 여러분들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 다 멸망했는가에 대하여 알고 두려워하라.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구하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31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지금 제가 거친 지방교회 창시자들 워치먼니와 위틴스 리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공보다는 후에 실패가 큰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지방교회 지금 현재 성도들이나 거기서 나온 분들이나 또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또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그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는가 할 때에 정말 두려워하면서 배우고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려면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정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믿고 오늘은 지난번에는 워치만니와 위튼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했죠. 이번에는 워치만니와 위튼슬의 닮은 점, 다르면서도 같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고 배우고요. 우리는 또 닮은 점을 보고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글은 텍사스의 장로였던 돈 러틀리지라는 분이 쓴 것입니다. 이것을 책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논문이라고 하죠. 아티클을 제가 받은 것은 몇 개월 전인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오늘하고 뭐 한두 번 더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한두 번에 끝낼 겁니다. 네. 이분은 1971년도에 지방교회에 들었습니다. I came to the Lord's Recovery in 1971 그랬어요. Until this year, had not known the history of the local church in Shanghai under the leadership of Watchman Nee. 이 사람은 71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Watchman Nee의 인도 직분 아래 있었던 상해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겠죠. Now, those saints who were there have prepared an account of their experience, including the change in vision Nee introduced to the church, which caused a momentous shift in the church life from Christ as the center to Nee and his ministry also as an additional center.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상해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당시 그들의 경험을 진술하는 걸 이 단 러틀리지는 그냥 다만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1948년에 특히 워치만니가 많은 전환이 있어요. 그가 전한 말씀 1937년에 노멀 크리스천 조치 라이프 사역의 재고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48년도에는 변했어요. 그의 톤이, 말한 톤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37년에 소개했던 비전, 이상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교 형제들은 이상, 비전 그러잖아요. 비전 그러는데 이 글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워치만이나 위튼슬리나 처음에 말한 것하고 나중에 그들이 말한 것 그리고 행동한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점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유감스럽죠, 그것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들은 동일하게 중심은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냐? 유일한 중심인 그리스도로부터 워치만니와 그의 사역이 더해진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including the change in vision watchmanly introduced to the church which caused a momentous shift in the church life from Christ as the center to from to예요. from Christ as center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것에서 to watchmanly me and his ministry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중심으로 한 것에서 워치만이와 그의 사역으로 사역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프트 된 것입니다. 모멘트 시프트라는 건 중대한 전환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거는 as an additional center 그렇습니다. 뭔가 더해졌다. 더해진 중심. 그러니까 유일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졌다. 누가? 사람인 워치만니와 그의 미니스트리가 사역이. 그래서 위트니스 리는 1948년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1948년에 들었다는 거예요. 위트니스 리가 누구로부터? 워치만니로부터. 뭐라고 할 때? We all sat there astonished. 이건 위트니스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1948년에 어느 해죠? 어느 해죠? 워치먼이가 사역을 재개한 해예요. 예, 6년 동안, 42년부터 48년 동안 사역을 못했습니다. 예? 워치먼이가 사역이 서스펜션 됐다. 중단됐어요. 42년부터. 그리고 6년 동안 못했어요. 48년도에 재개했습니다. 위트니스는 워치먼이 사역을 재개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영어로 폰이라고 해요. 폰. 예,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48년에 사역을 재개했을 때 워치먼이의 말이 예, 놀라게 했다는 뜻이에요. We all sat there astonished. 예, 거기 앉아있었던 우리는 너무나 놀랐다. 그랬습니다. As the radical word pulled out of him for over an hour. 워치먼이 입으로부터 한 시간 넘게 쏟아져 나오는 radical word. 왜요? 급진적인 말. 급진적인 말로 인하여. 너무나 놀랐다. 누가 놀랐다고요? 위트니스 리. 예. 왜 그러죠? 1937년에 워치먼 리가 말한 사역의 재고의 내용. 그렇죠? 이 내용과 48년에 재개했을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pulled out, 거기서 나오는 말이 너무나 다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수십 메시지 이전에 수개월 전에 워치먼은 1934년에 말한 게 다르다. 37년에 다르다. 48년에 말한 게 다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책들 읽기 전에요. 나한테 들어오기 전에요. 예, 그렇게 했더니 지방교회 형제들, 뭐 관련된 형제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서 나에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건 내 중간에 설명이 없다. 어찌만 이때 이렇게 말하고 저땐 분명히 다른데 이렇게 말한다. 이게 느낌이 다르다. 이 말하는 그 말하자면 그 뜻이 다르다. 이거는 이렇게 말했을 때 전부 다 뭐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증명. 위트니스 리가 이렇게 급진전된 급전환된 워치먼의 말을 듣고 48년도에 자기들이 놀랐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제가 많이 읽었죠. 책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듣는, 못 깨닫는 것을 제가 먼저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 뒤에 지금 다 나오잖아, 이제. 예. 그러니까 서로 너무 사람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건 던 러틀리지가 쓴 글이에요. Later. Witness Lee was to follow a similar path during his own era of leadership.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나중에는
위튼실리도 similar path, 같은 길을 그의 시대, his own era, 같은 시대, 그의 시대에, 위튼시 시대에 그의 인도 직분에 있어서 similar path, 비슷한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니튼실리는 자신이 인도 직분을 예, 행하면서 유사한 길을 따르고자 했을 때 유사한 누구하고 유사한 워치만리하고 그는 그와 그의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인 세기를 발표했는데 1984년에 그가 세기를 발표했어요. 위튼실리가 그는 그와 그의 사역의 두드러진 특징인 세기를 발표했어요. 리와 그의 사역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교회들을 새로운 정점으로 이끌었고 그것은 위튼실리와 워치만리가 이전 사역에서 공이 그것들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오직 그리스도만을 중심 삼았던 원래의 이상으로 인한 축복 이 비전이요. 비전, 이상. 이상을 봤네 못 뵀나 뭐 그러잖아요. 예? 예. 이 이상을 자꾸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이상을 봤네 못 봤네. 이상. 예. 근데 이거요. 이상을 봤다? 예? 못 봤다? 예? 예.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들어보시죠. 예. 원래 이상으로 인한 축복과 후에 두 번째 중심. 이건 위튼실리와 그의 사역을 중심 삼는 거다. 이건 역자조예요. 역자조는 우리 신세봉 사모, 신세봉 자매님께서 예, 쓴 거예요. 어? 그럼 아까 워치만리도 48년도에 그리스도 중심을 원래 얘기했었는데 37년도만 해도 그런데 예, 48년도에 봤을 때 그 중심이 예루살렘 노선을 발표하면서 워치만리와 그의 사역을 중심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 다 내어드림으로 핸드오버 그렇죠? 그런데 위튼실리 똑같이 처음에 60년대에는 에? 굉장히 워치만리의 37년 이전에 그런 말과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84년도쯤 75년도 이후에 변했어요. 에? 말씀하시는 게 그래가지고 이랬어요. Indeed, the path of Ni and Li run parallel. Parallel은 뭐예요? 평행선을 달렸다. Run parallel in their respective eras of leadership. 이거는 실제적으로 워치만리와 위튼실리의 길은 행로는 각자의 인도직분 시대에 평행선을 달렸다. 평행선 달렸다는 게 뭐죠? 같은 길을 걸어갔다. 야, 같은 길을. 예? 그들은 똑같이 시작했지만 똑같은 이상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나중에 교회들이 그들 자신 및 그들의 사역과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함으로 새로운 분위기와 주의력의 초점을 창출했다고. 누구를 주의하라고? 사역자, 워치만리, 워치만리 자신, 위튼실리 자신. 그들의 사역을 예, 초점을 맞춰라, 사역에. 예?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예. 주의력을 예? 새로운 분위기와 주의력에 초점을 창출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Creating a new atmosphere and focus of attention 이랬어요. 그래서 one with them, being one with them 누구하고 워치만이나 위튼실리 예?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Being one with them and their ministry 그 그들 자신과 그들의 사역과 하나되라 이거예요. 예? 그냥 but added the emphasis later on 후에는 예, 강조점을 더했다는 거야.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나되라고. 누구하고? 사역자들하고. 근데 이제 원래가 워치만리는 사역의 제고 The Normal Christian Church Life라는 책 18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Will create a sphere which includes all believers who attach themselves to that second center and excludes those who do not. This dividing line will destroy the God-appointed boundary of locality and consequently destroy the very nature of the churches of God. 참 좋잖아요, 말이. 예. 추가된 중심. 사역자와 그의 사역. 이게 추가되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사역자와 그의 사역. 추가된 중심은 그것에 자신을 접합시키는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범위를 만드는데 이 구분하는 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역의 지방의 경계를 파괴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의 본질 자체를 파괴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예. 좋죠? 예? 이거는 사역의 제국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제목이 감추인 역사, Hiding History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parallel path, 병행적인 길, of deviating from the vision. 그러니까 주의 회복이라고 하는 어치마니와 위트니슬리의 연대의 감추인 역사인데 이상에서 빗나간 그들의 병행 노선. 그러니까 이상에서 빗나갔다, 둘 다, 두 분 다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는 어치마니와 위트니슬리의 차이점 말했죠. 오늘은 동질성이랄까요? 같은 점. 뭐예요? 처음에는 옳게 말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빗나갔다는 거예요. 두 분 다 똑같아. 똑같이. 예. 워치만이 언제냐? 1948년이에요. 1948년 사역을 재개한 해입니다. According to Nee's new theory of Jerusalem principle. 워치만이는 새로운 이론을 들고 나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노선이었죠? 안디옥 노선. 48년도에는 무슨 노선을 발표했습니까? 예루살렘 노선. 그럼 예루살렘의 원칙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지방교회들은 그들의 교회들을 그 사역의 인도직분 아래 양도해야 하라. 이거예요. 그것은 그 이전 원칙인 각 지방교회의 독립에 모순되는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한 지방 한 교회라는 그의 지방교회에 대한 관점을 폐기한 것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He also discarded라는 버렸다는 뜻이에요. He also, he가 누군데? 왓츠만. Discard 뭔데? 버렸다. 뭐를? His viewpoint of the local church. One locality, one church.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 지방 한 교회 사역의 제국 있잖아요. 오늘 사역의 제국을 가지고 막 주장하면서 뭘, 예, 틀렸다 그러는데 위트니슬리를 워치만이 시대에 이미 이거를 디스카드 했다 이거야. 버렸다. 예? 무엇을 얘기하면서 사역을 재개할 때 예루살렘 노선을 얘기하면서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것은 잘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고 자꾸만 예? 모르시면서 자꾸만 저를 보라고 하니까 예? 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예. 이게 이제 그 던 로틀리지가 쓴 텍사스 장로였던 사람이에요. 하이딩 히스토리라는 책입니다. 하이딩 히스토리, 감추어진 역사. In the knee and lee eras of the Lord's recovery. 지방 주의 회복의 어치마니와 위트니슬리 시대의 감추인 역사. 이렇게 제목이 그러네요. This writing is a transparent rendering of the history of the local churches under the leadership of Ochimani and Witness-Li and their ministries. 이 글은요, 어치마니와 위트니슬리 지도력 안에 있는 지도
인도직분 안에 있는 지방교회들의 역사와 그들의 사역을 투명하게 표현한 거다. 이거예요. 또 이 사역은 이 사역 예? 그리고 이 사역은 예, which, which라고 하는 건 선행사니까 앞에 있는 거 받는 거예요. 예, Witness리의 사역 is in the hands of the group of Blending Brothers. 이거는 에, 위틴슬리의 지도를 받는 에, 블렌딩 코워커라고 했어요. 블렌딩 코워커스. 그러니까 에, 섞임의 동역자들, 섞임의 형제들. 블렌딩이라는 많이 말했죠. 블렌딩, 블렌딩, 뭐 할렐루야 하면서 블렌딩을 많이 외쳤어요. 에? 그래가지고 그 섞여진 그 이 형제들. 에? 예, 동역자들 그룹의 손에 있다고. 뭐가? 이 사역이. 이 사역이. 그리고 리빙스트림 미니스트리와 연합된 지방교회들을 통해 그의 사역을 촉진하는 데 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까요? 예? Who were mentored by Lee. 위틴슬리의 지도를 받는 블렌딩 co-workers. 예, 블렌딩 섞임의 형제들, 섞인 형제들의 그룹의 손에 뭐가 달려있다고? 사역이 달려있다 이거예요. And are fully engaged in promoting his ministry in and through the local churches associated with them and with Living Stream Ministry. Living Stream Ministry가 많이 나오네요. 즉 다시 말하면 Living Stream Ministry와 연합된 지방교회들을 통해서 예, 위틴슬리의 사역을 촉진하는데 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예, 리빙스턴 미니스트리는 워치마니와 위틴슬리의 예, 책들을 출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종의 권위 있고 결정적인 보물 모음을 제공하는데 워치마니와 위틴슬리의 글은 모든 믿는 이들이 소유한 신성한 생명의 누림과 이 시대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목표인 교회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했어요. 이거는 예, 리빙스턴 홈페이지에서 발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the term local church is to be applied to Christians in the locality who meet on a ground of understanding that they are one in Christ with every true believer and desire is practically to be built up. with believers in their own locality according to Christ alone and Christ God's own receiving of them. This is the view seen in the New Testament. 지방교회라고 하는 용어는 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와 모든 참된 신자와 하나라는 이해의 근거 위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에 따라 그들 자신의 지방에서 신자들과 실질적으로 건축되기를 원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예, 그것들을 받으신 거다 이거죠. 그들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받으신 사람들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본 견해. 이거는 옳은 말이에요. 예, 틀리지 않죠. 예. 또한 이것은 워치마니 시대에 주님의 회복이 시작될 때 우리가 본 이상이기도 하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1937년에 사역의 재고를 쓸 때 예, 워치마니가 말한 거죠. 위틴슬리 시대는 그의 스승 워치마니 시대와 유사하다. 그들 둘 다 첫 번째는 지방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각각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지방의 행정, 독립된 행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결국 두 번째는 한 사람과 그의 사역의 지도력의 고삐를 인계하는 운동을 교회에서 고무시켰다 해서 둘 다 똑같이. 워치마니 위틴슬리는 첫 번째는 지방교회를 건축하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거를 강조했으나 결국에 가서는 한 사람 워치마니 시대는 워치마니 위틴슬리 시대는 위틴슬리 그 사람과 한 사람과 그의 사역의 지도 인도 직분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인계해야 되는 그렇죠? 핸드 오버 모든 것을 넘기는, 넘겨주는,
그런 운동을 교회에서 예, 고무시켰다. Ended up inspiring. 예? 이렇게 말을 했네요. 예. 던 러틀리지가 이제 말한 걸 조금 더 읽을게요. 1975년에 우리는 달라스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We have a conference in Dallas. 텍사스에 달라스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Before the meetings, 집회 전에 우리는 우리 부재인 큰 집에서 기도한 다음에 주차장을 가로질러 방금 지은 큰 새 집회 장소로 걸어가곤 했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위틴슬리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누가? 던 루트리지라는 장로가. 그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더니 내 어깨에 팔을 둘렀다 그랬습니다. Put his arm, then put his arm around my shoulder. 네? 네. 어깨 동무를 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는 위틴슬리 그분이 형제를 그렇게 포옹한다는 것보다도 어깨를 이렇게 예? 예, 어깨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어깨를 이렇게 어깨 동무? 예?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예, 그가 나에게 심각한 말을 말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고 그랬네요. 예? 그러면서 예. 이렇게 말했대요. 그는 한때 워치만이에게 자신이 단지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말했대요. 위트니스리가 워치만이한테. 오히려 신약의 본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워치만이 형제님이 가르친 진리와 이상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워치만이가 네 형제께서 이상을 떠나신다면 자신을 따르지 않겠지만은 리 형제님은 계속해서 이상을 따를 것이라고 워치만이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는 워치만이 당신이 그 이상을 따르지 않을지라도 당신이 변질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본 그 이상을 나는 당신이 그 길을 안 가도 나는 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위튼슬리가. 그런 다음 그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넌 형제 내가 이상을 떠나면 나를 따르지 말고 그 이상을 따르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에? 멋있잖아요. 예? Brother Don 어찌만 위튼슬리의 말 톤으로 말해볼까요? Brother Don, if I leave the vision, do not follow me. But follow the vision.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멋있잖아요. 예? 나는 비전과 이상과 진리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위틴스 리는 브라더 리 knew well of the deviation that Watchman Nee took in China in 1948. That was short-lived and ended abruptly at the hand of the communist government in 1952. 위친슬리는요, 워치만이가 1948년에 중국에서 취한 일탈적인 deviation, 벗어난 그런 길을 벗어난 걸 잘 알고 있었다 이거야. 그리고 1952년에 공산당 정부에 의해서 갑자기 abruptly 다 끝나버렸다 이거야.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거야. When Brother Lee came to the U.S. in 1962, he did not talk about the factors that ended the Nee era and published a little on it later. He simply came back to the vision with anointing and blessing that attracted people to come and see what the Lord was doing in Los Angeles. 위슬리 형제께서 1962년에 미국에 오셨을 때에 그는 워치만니 시대를 끝낸 그 요인에 대해서 알았지만 말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의 책들 있잖아요. 어치만이 출판하지 않았대요. 거의.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러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기름 부음과 축복을 갖고 그 이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워치마니가 변질된 걸 따르지 않고요. 원래 그가 워치마니가 보았던 그 이상을 실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교회가 추가되고요. 성장하고 퍼졌다고 했습니다. 1974년까지 until 1974. 예? New ones were added and the churches grew and spread until 1974. That is when the churches in the Witness Lee era experienced their turning away from the vision. 즉 다시 말하면 1974년까지인데 62년부터 74년까지 한 12년 정도 부흥이 있었네요. 즉 위트니스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상에서 벗어나 이것도 역시 벗어난 거죠. 예, 벗어나기 전까지 거기서 전까지 예,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음? Turning away라고 했어요. 예? Witness era experienced the turning away from the vision. Witness도 이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몇 분 됐습니까? 아,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